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성동 카페 DJ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다람쥐! 아, 다람쥐! For that's the way to start to make a pretty world for you and for me.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있으십니까? 전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 이 술도 줄이고 밥도 줄이고 저녁에는 채소만 먹는데 아 이게 진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꾸준히 관리를 할 걸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참 이 사람이 먹는 재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이어트는 뭐 미용상은 뒤로 하고라도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적당한 다이어트 하면은 몸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미인 되세요. 첫 곡 슈퍼주니어의 미인아.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사연들을 다 보고 뽑습니다. 자, 김 작가예요. 사연 올리는 방법은 성동구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지금 우리는 휴식이 있는 공간에서 사연 등록 게시판을 클릭 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람쥐. 아, 다람쥐. 자, 물론 다시 보기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오빠 왜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이름, 야 이게
우리 구청 라디오만의 매력이에요. 이거 절대 방송에서 못 썼을 건데 예성욕은 참아도 성욕은 못 참아. 야 이거 참 내용 네 왜 해요? 그렇게 말랐는데 왜 하냐고요? 지금은 공익생활도 하고 있고 살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관리를 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정작 살 빼야 되는 건 난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그 바지를 입거나 옷을 입을 때 뭔가 바지가 크다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체리찐빵님께 희 DJ에게 살짝 궁금한 점. 아, 서른을 맞게 되니 기분이 어땠어요? 케케케케. 좀 늦은 소감일지 모르지만 어제랑 별로 다름이 없던가요? 저도 이제 서른줄이 머지않아서 그러는데 심란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인생도 짧아진 것 같고. 여하튼 어땠어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뭐 훨씬 어르신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 약간 실례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10년 만에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에서 20살이 될 때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아, 드디어 내가 스물이다. 이제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나이트클럽에서 춤도 출 수 있고 뭐 그렇다 했는데 29에서 30 될 때는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아, 내가 서른이라니. 내가 서른이라니. 이제 빨리 결혼할 색시를 찾아서 결혼을 하러 떠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게시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최시연님께서, 아, 우리 시연씨 또 생일이었어요. 어제 졸업했어요. 어제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요. 이런. 여고 가는데 궁금하네요. 희철 오빠 여고의 환상을 깨줄게요. 아, 저는 이 여고생한테 되게 그 환상이 있는 게, 아,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도 남고생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여고생들, 제가 남고인데 여고생들을 보면은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적당한 그 줄인 치마, 요런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물론 뭐, 너무 짧게 줄이고 그러면은 약간 사적으로만 좋은데, 제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어요. 18살 때.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는데, 제가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환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여학생들을 봤는데, 아, 저보다 예쁘다고 생각한 건 그때 아마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주도 여학생들 예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카페 단골님께서 궁금한 점. 전 인터넷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보는데 성동구청 내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를 보려면 인터넷으로 봐야 하는 건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구청 내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TV화면으로 방송해주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자, 아, TV로도 나오긴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우리 보실 수 있고요. 또 음성만 듣고 싶은 분들은 구청 내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음성 나가죠, 이거. 네,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야, 우리 FT아일랜드의 신곡이 나왔어요. 지독하게와, 그리고 아까 서른을 맞게 되니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김광성님의 서른지점에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널 보내주길 매일 연습해봐도 어색하기만 하고 웃음을 보이면 몰래 우는 법도 매일 연습해봤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금세 들킬 것만 같아 사랑하는 것보단 이별한 수천 배 수만 배는 힘든데 너 없이 못 사는 바본데 어쩌라고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 봐
조금씩 잊혀져 간다.